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잡는 음식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사과를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사과를 매일 먹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필수입니다. 왜 사과를 매일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사과를 드시면 굉장히 불면증이 완화가 되고요. 변비가 있을 때도 모닝커피가 아니라 모닝애플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동맥이 경화되시는 분들, 알러지 리액션이 있는 분들, 감기, 천식, 뼈에 구멍이 송송 생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골다공증세가 지금 있으세요. 거의 한 분도 안 빼고. 근데 사과에 무슨 성분이 있길래 사과를 먹어야 하지? 해답을 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폐암, 섬유 근육통, 특별히 간 청소할 때 여러분 뭘로 하시는지 아시죠? 예, 자몽주스하고, 예, 사과산 가루로, 예, 사과 주스나 사과산 가루로 일주일 내내 담석을 용해시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들 뭐 굉장히 이 사과를 매일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과를 우리가 왜 매일 먹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는요, 과일 중에서 최고다 하면 아까 바나나도 대표적인 항암 과일이지만 과일의 왕이다 하면 사실은 사과입니다. 사실 이제 유방암, 난소암, 특별히 난소암 부인병 질환 가운데 난소암이나 자궁암 환자들이 한 3일 정도 과일식을 하고, 3일 보식하고, 3일 일반식하고, 333 패턴으로 한달 정도 돌렸는데, 제가 27년을 요양하면서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궁이나 난소에 염증이 심하신 분들이 사과로 과일식을 시켜놓으면, 한 사이클이 두세 번 돌아가고 나면 꼭 오셔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로 같은 게 팬티에 많이 묻어서 나온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시죠? 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아기 날때 그런 것들 나오듯이 불순물들이 쭉쭉 하얀 가래 같은 점액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사과에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는 특별히 과일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재배되고 종류도 수천 종류가 있습니다. 네. 몸 안에서 쓰이는 작용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다양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아침에 뭐? 모닝커피? 모닝 애플입니다. 여러분들은 밀어내기를 위해서 아침에 모닝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활한 배변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못 알아들으셨구나. 밀어내기가 뭔지.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 밀어내기가 쑥쑥쑥쑥 원활하시려면 모닝 커피 대신 뭐 드세요? 모닝 워터 물이나 또는 모닝 레몬 주스도 좋고 모닝 사과도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 있죠.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한 개씩 먹게 되면 누가 필요가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과의 이 빨간 껍질 성분에는요, 우리의 이 변질된 DNA를 보호하고 암으로부터 예방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특효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자, 사과에는 비타민 C만 많을 것 같은데 비타민 A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나 칼슘이나 철분이나 이내에 좋은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과가 고작해야 과일인데 거기에 칼륨 있다 이해돼요. 칼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칼슘 섭취를 위해서 메르치 계속 드셨다고 오늘 전화 오신 분 있는데 이해되세요? 철분? 네. 인? 사과에는요, 칼륨, 칼슘, 철분, 인, 여러분들 모두 부족한 성분들이죠.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무도 껍질을 다 벗겨내시는데, 무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사과에도 껍질의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을 다, 껍질을 다 까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과 껍질의 항암력은 속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50%가 더 높습니다. 절대로 껍질째로 과일 세척기나 숟가루나 또는 밀가루로 잘 풀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화합물은 항산화제나 항염증제, 항암 효과가 높아서요. 매일 사과를 먹거나 신선한 주스를 마시게 되면 신장의 결석이나 간의 담석이 계속 녹아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간청소, 신장청소를 안 하셔도 매일 건강식을 하시고 사과를 매일 모닝 사과나 사과를 매일 드시게 되면 결석이 있는 분들, 담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이 사과가 녹여냅니다. 자, 이 껍질에 다량 들어있는 식물성 섬유인 팩틴 성분은 이 당뇨병 환자나 또는 췌장암 환자들, 췌장에 염증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인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몸에 잡다한 쓰레기,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또는 과다한 당이나 또는 농약 잔해물들, 또 고기 드실 때탈때 나는 다이옥신 성분들, 중금속, 비소, 납, 뭐 많죠, 여러분. 이런 모든 유해 물질들을 요 팩틴 성분이 쫙 끌어가서 대변과 함께 샥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청소하실 때 사과산으로 6일 동안 계속 먹여서 몸속에 있는 중금속 독소들, 콜레스테롤 독소들, 중성지방 독소들, 다이옥신, 온갖 암덩어리들을 분해하는 그 성분들을 팩틴이 쫙 끌어가서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 청소하실 때 6일 동안 사과산가루를 드시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과 왜 드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특별히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요산 수치, 빌리루빈 수치 농도 높으신 분들, 사과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뇌암 환자도 이 뇌의 혈관을 청소하는데 사과가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있고, 위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장암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장폐색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폐암에도, 전립선에도, 신장암에도, 간암에도 굉장히 훌륭한 예방제이자 치료약입니다. 사과는 매일 사과는 약으로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사과를 깨끗이 빡빡 문질러서 닦은 다음에 껍질째 먹게 되면 AH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별히 피부의 각질을 빨리빨리 제거시켜줍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여러분들이 각질이 이만큼씩 나오시는 분들 많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해독식 할 때요. 막 각질이 막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에 변화가 오고 머리가 막 머리털이 다 빠지고 새 머리털로 교체가 되고 지금 이제 혈액검사 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저 결과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러분이 40년, 50년, 60년 동안 해독은 안 하고 계속 드시기만 하면서 몸에, 온몸에 하수도가 다 막혀 있어요. 간에 있는 하수도 막혀 있고, 신장에 있는 하수도 막혀 있고, 위에 있는 하수도, 폐에 있는 하수도가 다 막혀 있는 암을 어쩌면 여러분 모든 장기에 하수도가 막혀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썩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인 이유가 바로 간에도 쌓여있는 독소들, 폐암, 폐에 쌓여있는 점액질 모든 독소들, 또 위암, 위에 쌓여있는 단백질, 그 동물성 단백질 지방,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또는 메티오닌 같은 모든 단백질, 지방 덩어리들, 그걸 모두 녹여내는 성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과일이나 채소, 도마도 수육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서 지방을 다 분해해줘요. 그래서 쿨테 엘세스틴 박사가 심장 혈관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에게도 자꾸 이원 다이어트, 예, 과일과 채소로 계속 몸속에 혈관에 있는 예, 심장 혈관, 뇌혈관에 있는 이런 모든 독소들을 녹여내려고 하냐면 지방이 혈관을 막은 범인이고 지방이 여러 번 장기를 다 막았기 때문에 당뇨병도, 암도, 심장 혈관 질환도, 뇌혈관 질환도 누가 다 범인이냐면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요런 지방을 녹여내는데 탁월한 성분들이 바로 사과에도 도마도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히포스 왜 드시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도마도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 각질까지 빨리 제거해 준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서 추출한 높은 항산화제 화합물은 산화되는 것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동맥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가 풍부한 사과 주스를 계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마치 간 청소할 때 사과 주스를 6일 내내 먹고 7일째 엡섬솔트하고 이렇게 뭡니까? 자몽주스하고 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쫙 담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처럼 사과 주스를 계속적으로 드시면 동맥이 경화되어 있는 분들도 동맥경화증이 빨리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질환이 있는 분들도 모닝 사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과에는 특별히 구연산이라는 유기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산뿐만 아니라 구연산. 이게 약사분들이 구연산 매일 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과산을 매일 먹습니다. 사과도 매일 먹고. 요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모닝 커피 드시는 분들은 쾌변을 위해서 모닝 사과를 드셔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강장제 역할을 하고 쾌변이 원활하도록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구연산 성분입니다. 사과산, 유기산 성분들. 항암 효과도 높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 사과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모님들이 아침마다 저 사과 챙겨주시는 거 보셨죠? 저는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고 몸이 아프면 사과를 먹습니다. 그러면 멀쩡해져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산이나 구연산 같은 유기산, 주석산이 몸에 있는 젖산 피부로 산을 쭉쭉쭉쭉 빼줍니다. 그래서 피로가 싹 물러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또 이 위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도와줘서 지금 위에 그 주무르지 못하시고 흡수도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따라서 소장도 지금 주무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럴 때 위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이 잘 되도록 사과가 도와주고 흡수를 높이고 비장 내부에 있는 살균도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사과하면 주로 경북사과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요새 평창사과가 유명한 거 아세요? 저희 동네에 지금 사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운 지방보다 추운 지방에서 생산된 사과가 몸에 열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냉하시고 지금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몸이 따뜻해질까요? 예, 따뜻한 추운 지방에서 있는 사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팁은 볶음곡식, 여러분 매일 드시는 곡류 8가지를 두 번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한겨울에도 저기 텐트 치고 밖에 가서 주무실 정도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시고 소화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볶음곡식을 밥 반, 볶음곡식 반 비율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장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게다가요, 빈혈이 있는 분들이요. 아, 빈혈이 있으니까 소의 지라? 그걸 좀 먹여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요. 헤모글로빈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게 사과에 들어있습니다. 아셨어요? 놀랍죠? 자, 오늘 빈혈 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뭐 드셔야 되겠다고 하신 분, 아, 전화를 받았네요. 네, 그래서 소의 지라를 좀 먹여야 되나요? 하고 전화 오셨는데 제가 별 다양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럴 때 뭐 드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과일식하니까 뭐 어지러워요, 기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장난을 좀 치려고 했는데 제가 원체 점잖하기 때문에 안 치겠습니다. 자, 사과에 헤모글로빈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빈혈도 많이 예방해주고요. 또 사과에는 비타민 A나 C가 많아서 감기를 예방하고 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사과가 굉장히 많이 알러지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타민C는 피곤을 풀어주고 빈혈에도 좋고 삶아서 먹으면 진액이 생겨나서 갈증도 멈추게 해주는데 특별히 여름에 애들 세균성 이질 때문에 척척척척 설사하고 쏟을 때 그리고 변비, 구토할 때 사과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완화가 된대요. 그리고 열에 강합니다. 또요, 공부 잘하게 하려면요, 사과를 매일 먹여야 합니다. 사과는 기억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지능을 높이고요. 두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편두통이 있는 분들도 사과를 먹이세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나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우울증 있는 분들 예, 사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이 사과의 향기 너무 좋죠. 이 과일은 흉내낼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연계의 꽃들 이런 애들은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저도 좀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과의 향기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을 때도 굉장히 정신을 안정시켜주고요. 분노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억압감 등이 있을 때 이 사과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빨리 멘탈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저녁에 사과를, 과일식으로 사과를 드시고 그 냄새를 맡으시면 그 향기가 머리맡에 좀 두고 주무세요. 그러면 이 양파를 잘라서 두고 주무셔도 잠이 두통이 없어지면서 잠을 잘 촉진시키는 것처럼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천식이나 기관지, 폐렴, 폐암 환자분들은 사과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천식이나 기관지, 뭐 폐를 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Benefits of apple. 사과의 이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rich in nutrients. 이게 뭘까요? 영양이 사과에는 풍부합니다. 아까 보니까 췌장효소가 분비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당뇨 환자에게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를 드시면 괜찮아요? 사과를 드시니까. 예. 그리고 펙틴 성분도 많고 또 뭐도 있었죠?
플라보노이드 있고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성분도 있고 혈관이 막힌 걸 뚫어주는 것도 있고 특별히 간암 환자가 사과를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 신장 환자가 사과를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 결석과 담석을 녹여내는 그런 유기산과 주석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점은 또 뭐냐면 Reduce the risk of type 2 diabetes.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일 때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어주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도 사과를 드시면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당뇨병이기 때문에 나는 과일 먹으면 안 돼. 밥을 먹고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면, 그래서 과일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는데, 아닙니다. 그죠? 탄수화물이 주범이지, 과일이 주범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면 좋고 세 번째 사과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good for heart 심장이 아주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사과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요. good for gut health 대장 기능, 소화기 기능의 건강을 아주 이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reduce risk to respiratory ailments, allergies and inflammation 여기 보니까 호흡기 질환 또는 알러지나 요새같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고 막 호흡기 기침 천식하시고 환절기 되면 고생하시죠? 또 염증이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런 위험을 호흡기 질환이나 또는 뭐요? 알러지나 또는 염증이 있을 때 그러한 위험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과에 많이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 aids in weight loss. 체중을 감량하는데도 사과가 굉장히 독소를 배출하는 게 탁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reduce stroke damage in stomach. 위장 안에 약물로 인해서 손상이 되신 분들에게 약물 손상에 약물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예를 들면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여러분의 세포가 많이 교란되어 있을 때 그런 위험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과를 먹을 때 좋은 이점 중에 또 하나이고요. Improves bone health. 여러분들 보니까 골다공 개수가 다 있어요. 뼈 밀도도 굉장히 낮아요. 예, 그리고 오스테오칼신이 아주 분비가 안 돼요. 예, 요런 분들에게 사과를 계속 드시면 어떻게 돼요? 뼈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안정이 돼 갑니다. 골다공 개수도 줄어들고요. 마지막으로 keeps your brain on alert. 자, 보니까 이 뇌를요, 각성시켜요. 뇌를 자꾸 똘망똘망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해요. 그래서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뇌 기능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니까 사과에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잠깐만요. 두 컷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게다가, 간암 환자가 사과를 매일 먹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담석을 녹여주니까. 그런데, 신장 환자는 건강을 위해서 사과를 매일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냐면, 결석을 녹여주니까. 예. 그래서, 콩팥의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과를 반드시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매일 먹으라 그랬다고 또 저한테 항의하시는 거 아니죠? 네. 게다가,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트르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지금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천연 이뇨 작용을 해줍니다. 이뇨를 원활하게 해주죠. 이뇨제로 또쓸수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주로. 오이를 쓰기도 하고, 옥수수 수염을 쓰기도 하고, 또, 코코넛 열매가 천연 이뇨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뇨제 활용하실 분들은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과에는 또 뭐가 풍부할까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액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줘서 뼈를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지금 오스테오칼신이 분비가 아예 안 되셔서 골다공 개수가 높으신 분들은 사과를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칼슘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칼슘 부족증이 아니고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안 맞아서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칼슘이 부족하다고 자꾸 칼슘 영양제를 드시다 보니까 암 환자들은 자꾸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전립선에도 석회화가 되는 현상이 오고 유방도 석회화가 되는 현상이 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요럴 때 이제 사과나 요런 것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밀도를 보존해주고 예, 오스테오칼신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골다공 개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가 지금 칼슘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예, 사과를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사과를 매일 먹거나 마시게 되면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밀도를 보존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새 심각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새 이 환우분들의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검사하실 때마다 보니까 뼈 쪽에 가면 뼈 밀도가 진짜 100명 중에 거의 99명은 암 환자분들이 뼈 밀도가 다 낮아요. 물론 항암 방사선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양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어요. 특별히 뼈가 굉장히 약하십니다. 골다공 개수를 거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을 제외하고는 이 골밀도가 굉장히 약하고 골다공 개수가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자, 고깃집에 가서 이제 사골국물을 좀 달여 먹어야지. 또는 메르치를 좀 사다가 먹어 볼까나? 우유를 맨날 마셔 보면 뼈가 좀 골밀도가 올라갈까나? 이러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더 깨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골밀도를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요렇게 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 부족증이 오는 게 아니고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안전한 오스테오칼신이나 여러 가지 뼈에 좋은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나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당근 주스와 혼합되어 있는 이 사과 주스를 이렇게 당근 주스, 사과 주스를 혼합해서 마시면 변비를 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변비가 심하실 때는 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사과만 계속 드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녹색 사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병 환자는 주근깨 사과를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에틸렌이 숙성되지 않은 녹색일 때의 사과를 드시는 게더 좋을까요? 맛은 좀 떨어지지만 녹색 사과가 전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복잡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요새 이 탄수화물에 대한 저탄고지가 너무나 심각한 많은 암 환자를 불러오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영양의학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탄수화물 대신에 정제 탄수화물을 탄수화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천연의 감자 찐 거, 옥수수 또는 고구마 이런 거 대신에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피자, 흰빵, 흰설탕 이런 걸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할때 복합 탄수화물은 뭐냐면 감자, 고구마, 단호박, 전분기가 많은 애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성분들이 있다고요? 아주 복잡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성분이 소화효소가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이거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요새 탄수화물 먹으면 뭐 다이어트 된다는 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제 탄수화물 얘기입니다. 진짜 탄수화물 얘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당이 치솟는 것, 스파이크. 혈당이 치솟는 것을 예방하는데 이 녹색 사과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과가 폐암 환자들이 또 폐질환 환자들이, 기저질환 환자들이 사과를 자주 드셔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과에 케라세틴이나 또는 나린진이나 항산화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자주 드시면 좋고요. 게다가 섬유 근육통으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럴 때 사과가 근육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젖산이나 피부르산 같은 노폐물들을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운동한 다음에 근육의 피로를 덜어내주고요. 또 무기력증을 줄여주고 에너지를 쑥쑥쑥쑥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과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과산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피곤하면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다. 그러면 사과산 가루를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과산이나 사과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섬유 근육통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자, 그런데 사과를 먹을 때안 먹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가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과가 조금 상해 있는 거 또는 부분적으로 썩은 사과는요. 에틸렌 가스를 만듭니다. 요 에틸렌 가스를 먹게 되면 오히려 안 먹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상한 사과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나쁜 사과 한 개가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사과 한 개는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나쁜 사과는 뭐냐면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사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상하거나 부분적으로 썩은 사과를 의미합니다.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보면 한쪽만 약간 그렇다. 그럼 좀 아깝죠? 자, 그럴 때는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얇게 썰어놓고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얇게 썰어놓고 시간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변색됐다 그럴 때는 레몬 주스에 넣었다가 놓고 먹으면 좋습니다. 예, 에틸렌 가스 나오지 않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네요. 사과 씨에는 시아나이드라는 유해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씨에 있어요. 그래서 8개 이상 사과를 드시거나 사과가 좋다고 하루에 8개씩 드시진 않겠죠. 네. 또는 사과씨가 80개, 100개 정도를 먹어야만 이 사과씨 독소, 시아나이드라는 것을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루에 고작 한두 개 드실 때는 걱정 없습니다.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사과 주스를 줄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 청소하실 때 사과 주스 드실 때 그냥 드시면 굉장히 보대 끼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물을 약간 넣고 희석해서 드시고요. 그러면 가스나 설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 사과 주스를 주실 때도 원액으로 주는 것보다 물을 약간 희석해서 주세요. 포도즙을 드실 때도. 그러면 가스나 설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과 주스 드시고 막 가스 차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맞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손 치웠더니 뚱뚱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에 약간 희석해서 사과를 드시면 주스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과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이제 왁스를 입혀서 가끔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사과가 반질반질해 갖고 오는 사과들 있죠. 그럴 때는 밀가루를 약간 푼 물이나 숟가루를 약간 푼물 또는 과일 세척기에다가 바이브레이터에다 넣거나 오존수에 씻어내거나 그렇게 해서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레몬물에 담갔다가 드시면 변색도 방지하고 싱싱한 그런 것들을 계속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사과, 올바로 먹는 방법과 독이 되게 먹는 방법을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도움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좋은 시한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계절에 10월의 기도입니다. 10월이 오면 예, 그 좋아하시죠? 그 노래. 그 노래 기억나세요? 예, 어느 10월의 아침? 따라라라라라 자, 그거하고 어울릴 만한 자, 10월의 기도 이혜인 님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좀 시집을 내고 싶어요. 아니 뭐 그거보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와우, 너무 좋죠? 처음 시작부터 그냥 향기가 숭숭숭숭 풍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너무 아름답죠?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참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감사한 게 없어지죠. 그냥 아프니까 모든 게 만사가 짜증이 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아프시지만 가족들의 배려가 없다면 여기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죠?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되겠죠?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시고
우리는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죠? 사실은 나쁜 거는 내 생애의 2%밖에 안 되는데, 98%의 좋은 게 훨씬 많은데도 우리는 2%의 초점을 맞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 이 한편의 시가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마칠까요?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